첫 번째 경기 임하는 두 선수입니다. 먼저 송진호 선수네요. 예, 송진호 선수는 현재 영광 랭킹 포인트는 40점으로 공동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포인트에 따라서 그 전체 연간 랭킹 8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판이 나겠네요. 네, 해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스테이지 3를 앞두고 있는 송진호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한웅희 선수입니다. 네, 다이너스티 소속의 한웅희 선수인데 자 1차, 2차 뭐 계속 우승을 노리고 나왔다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경기력이 있었어요. 근데 네. 오늘 만약에 진짜 1등 못하면 이번에 직행 티켓은 좀 멀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한웅희 선수 사실 뭐 벼르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선수는 저 또 전체 대진으로 제가 그 전적으로 봤을 때 송진호 선수가 약간 한웅희 선수한테 대진이 쪽 아니 그 뭐지 전적이 승률이? 조금 밀리거든요. 네. 승률이.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뭐 그것도 좀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현재 한웅희 선수는 연간 랭킹이 48점으로 공동 7위고요. 조영호 선수와 함께 7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현재 조영호 선수가 16강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한웅희 선수가 역전은 했을 거고요.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경기가 또 중요해졌죠. 네. 네. 자, 한웅희 선수는 네. 뭐 7위, 8위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 무조건 1위, 1등을 노리겠다 네. 네. 했는데 네,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네,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디딜 승리는 한웅희 선수가 하면서 선 잡고 경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발을 붙였고요. 두 번째. 네. 마지막 등불 꽂아 넣으면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한웅희 선수는 매번 우승을 보고 경기를 항상 나오니까 네. 지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 있을 한웅희 선수가 아니거든요. 사실 뭐 스테이지 저희가 방송학 초창기 때부터 뭐 네. 사실 뭐 한웅희를 위한 이 대회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우승을 많이 했었던 선수거든요. 네. 근데 조금 쉬면서 한 1년 정도 잠깐 쉬면서 좀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한웅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한번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처음은 로톤 후반에 자 해트트릭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송진호 선수는 해트트릭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한 발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현재 리그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한웅희 선수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웅희 선수가 스탯이 많이 올라왔어요 다시. 그래서 공일이 거의 뭐 140점대도 정말 많이 나오고, 네, 뭐 크리켓도 5점대 후반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기대가 됩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 던지는 샷이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확실히 보여지고 있는 한웅희 선수입니다. 네, 그 송진호 선수가 한웅희 선수랑 할 때는 또 굉장히 잘 쐈는데 그 예전 경기 생각해 보면. 송진호 선수가 좀 억울할 만한 게 한웅희 선수가 조금 진짜 조금 더 잘 쏴서 좀 아쉽게 진 경기가 꽤 많았었거든요. 네. 자 오늘 송진호 선수도 아마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복수전 한번 해야죠. 네.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신경이 네. 쓰여요. 3연속 해트트릭을 합니다. 네. 되게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이는 한웅희 선수. 네. 자 그리고 송진호 선수 턴으로 넘어갑니다. 아 좀 아쉽네요. 로톤. 제가 한웅희 선수를 많이 뭐 핀잔을 많이 주긴 하지만 사실 한웅희 선수가 굉장히 실력이 좋다고 항상 뭐 사석에서 얘기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네. 그 멘탈적인 부분만 본인이 잡는다면 네. 잡힌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약간 그 건방졌 네 건방진다는 얘기가 안 되죠. 그때 한웅희가 나온 그 멘탈이 나온다면 네. 정말 무시무시한 선수거든요. 네. 네. 자신감이 그렇죠. 만들어내는 네, 자 높은 자존감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오늘 승리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송진호 선수는 굳이 따진다면 슬로우 스타터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네. 자 일단 첫 번째 레그는 아쉽게 상대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송진호도. 네, 그렇죠. 네. 식스 마크로 시작하네요. 자 한웅이. 하나 들어갔고 두 개 마지막 하나. 야 사실 네 완벽하게 돌아왔네요. 네. 오늘 방송 경기에 나온 선수 중에는 지금까지는 가장 네, 컨디션 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네 굉장히 부드럽게. 네
공일 5라운드 마무리했고요. 크리켓 시작하자마자 나인마크로. 아. 자, 이러면 송진우도 압박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20. 바로 막으러 가야죠. 네. 네. 막았고요. 어. 점수까지.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한웅이 선수가 후공이기는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리드는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송진호 선수가 약간 분발을 해줘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됐네요. 네. 오. 아, 두 발 미스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자, 한웅이 바로 지워내고요. 19 가나요 포인트? 네. 네. 어, 예전 한웅이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네. 확실히 많이 다시 한번 원래 폼으로 돌아왔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게 네네. 지금 여실히 방송 경기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 송진호 선수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되죠? 6마크입니다. 중간에 약간 공백 이후에 한웅이 선수가 좀 흔들렸던 것도 사실인데 네. 네, 요즘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첫 발은 미스. 두 번째 싱글. 안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었는데 네, 포인트로 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막으로 한웅이 선수가 갔었다면은 실수가 나온다면은 송진호 선수에게는 정말 큰 찬스였거든요. 자, 네, 자. 자 트리플 하나 더 가야죠. 아, 아. 점수 조금 모자라네요. 네, 싱글 맞으면서 자 바로 지워주고 자 포인트 가겠죠? 네. 포인트 한 개 더 가야죠. 네. 네, 트리플이네요. 혹시 이렇게 안정감 있게 경기를 하는 게 확실히 본인 샷이 잘 나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점수가 확실하게 리드를 하고 있어야 좀 안정감 있는 샷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한웅이 선수의 워낙에 크리켓 안정적인 운영 네. 좋아하는 선수여서 여기서 또 세븐이 나와주는 송진호 선수인데요. 자, 첫 발 16 가나요? 네. 네. 지우고 15까지. 오, 19 봅니다. 자, 15를 네. 살려두네요. 확실히 이제 상대가 송진호 선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한웅이 선수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무리하기보다는 네. 네, 한웅이 선수가 예전에 그 했던 말 중에 그 본인 상대를 인정할 때는 약간 포인트 경기 위주로 한다. 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조금 뭐 깔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좀 오늘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될 때는 좀 마크 위주로 간다고 네.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었거든요. 네. 네. 오늘 네, 송진호 선수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쉬운 상대 아니라는 거를. 그렇죠. 네. 송진호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아. 한 발 한 발씩 빠지는 게 조금 아쉽네요. 네, 지금 뭐 옆에 경기 현황을 봐도 송진호 선수는 한 발씩은 좀 빠진 느낌이 있네요. 네, 자 마무리 준비합니다. 아. 네, 깔끔하게 정리해내면서 일단 두 번째 크리켓까지 한웅이 선수가 가지고 가며 2대0으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네, 아 송진호 선수 부담 많이 되겠는데요. 네. 자, 지금 네. 네 이번 크리켓 레그는 조금 아쉽네요. 송진호 선수에게 찬스가 없었던 게 아니어서 그런데 일단 한웅이 선수 선으로 또 크리켓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19. 더 경기 바로 가네요. 바로 마크 다시 20. 네 자신 있게 갔는데 네 자 좀 위험할 수 있죠 지금 네. 송진호 찬스입니다. 네 이걸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아마 두 번째 발이 19 트리플에 들어갔으면은 한웅이 선수가 18을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공격적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네. 두 레그 여유가 있어서. 네. 자, 19. 그러네요. 네. 자, 이번엔 포인트 가겠죠. 네. 한 여기서 발도. 18 가나요? 아닌가요? 확실하게 가네요. 네. 네. 왜냐면 이번에 사실 밀리면 다음에 또 송진호가 공일 성공이기 때문에 네네.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확실히 잡아줘야죠. 네. 그리고 우영태 해설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선수들이다라고 네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나인마크 뭐 연속으로 언제든 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 때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상대방보다는 한 5마크 정도, 5마크 이상 차이가 벌어졌을 때 좀 공격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하고요. 네. 네. 그 이하면은 점수를 많이 가죠.
아, 이 한 발. 너무 아쉽습니다. 한발 시기지 계속 아쉽네요, 송진호. 반면에 한웅이 선수 17 지우러 가죠. 오, 아~ 15입니다. 아. 어, 이거 멘탈 흔들기인가요? 네. 굳이 네, 15로 먼저 갈 이유는 없었는데. 네. 네, 15로 가고 17을 지웠습니다. 근데 저게 또 이렇게 원마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엄청 신경 쓰이죠. 그렇죠. 자. 아, 이번에 트리플 일단 한번 들어가서 역전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파이브 마크에 그쳤습니다. 한웅이 선수 턴. 15 한 발 미스. 자, 더블 라인으로 지원했고요. 불 가야죠. 어, 점수. 네. 자, 틈을 주지 않겠다. 네. 네. 자, 오, 3대 0 가나요, 한웅이? 자, 지금 송진호 선수가 사실 역전하기엔 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네. 아하. 불에도 원마크에 그치는 상황이고 한웅이 선수 이제 마무리 준비합니다. 마무리 가나요? 네, 한 발 더 마지막. 어. 마무리 못 했어요. 네, 이럴 때 상대방 입장에서 그냥 끝내는 게 사실 마음 편한데. 네, 네. 지금 송준 선수가 핀을 네. 집어넣고 있었거든요. 자. 아쉽네요. 아, 안 되네요. 예, 네, 송진호 선수가 공들을 기웃기웃 하면서 자, 이제 한 발이면 한웅이 선수 네. 4강 진출입니다. 아, 한웅이 와, 송진호 선수를 3대 0으로 잡고 네. 4강에 진출했네요. 와. 그렇습니다.